동희 양반이 뭐 지금 갑자기 옷을 또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네, 제가 오늘 고민 상담사가 될 거예요. 오~ 네, 그럼 일단 자리를 먼저 이동해서 네, 개인 부스로 네. 이동해주세요. 아니 혼자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준비하면은 다른 멤버들이 또 이게 또 마지막이라고 또 이게 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됐나요, 조혜야? 네, 잠시만요. 네.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어, 저렇게 의사 가운데로 보니까 의사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의사 역할을 해도. 네. 자, 그럼 조이의 개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상담가 조 박사입니다. 오, 조 박사님. 조 박사님. 네, 조 박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았었는데 다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몇몇 분만 골라서 지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사시는 정민호님. 조이랑 띠동갑인데 삼촌보단 오빠라고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에구, 오빠! 네, 서울 임선주님. 임선주님, 대학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학 새내기들 모두 화이팅! 네, 다음. 수원에 사시는 박성엽님. 양념, 후라이드, 간장, 치킨 태길 해주세요. 치킨은 가리면 안 돼요. 왜 가려요? 어, 조 박사님 좋네요. 네. 대전 최주님, 레드벨벳은 여자 팬들이 많다라고 들리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자들, 의리! 어, 좋은데요, 저는? 아, 여기 남편도 있습니다, 여기. 아, 네. 아, 네. 네, 서울에 사시는 홍수빈님, 미션도 되나요? 야자타임 짧게 해주세요. 주연아! 어? 어이구. 어이구. 주연아! 어이구. 아니, 방송, 개인 아, 방송이니까. 네. 아, 네. 자, 뭐, 진행해주세요. 네, 계속. 네. 대구에 사시는 이혜솔님. 올해 대학교 새내기가 됐는데 아직 분위기 적응을 못하겠어. 발랄한 너가 친구들한테 다가가는 방법 좀 알려줘. 제가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애들아, 너 귀엽지? 이러면 이상해서라도 애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네. 아, 네. 관심 가겠다. 네. 나 같아도 가겠네. 네. 가겠어.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수원에 사시는 김예진님. 오늘 친구들한테 쪼이가 제일 귀여워를 응용해서 애교를 부렸더니 저를 무시하고 다니네요. 왜 했어요,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네, 다음은 구미 이수만 잠시만요. 구미 이수만 씨. 구미에 사시는 이수민님. 이수민님이군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찍고 싶은 광고 CF 있나요? 네, 저 이수만 선생님과 투자증권 CF 찍고 싶습니다. 아, 투자증권 네. CF. 네, 다음에 이미연님. 언니 저랑 랩 배틀 해요. come on! This is competition. 네. 너무 짧은데, 랩이? 아, 10가지 예, 맛보기. 예, 예. 자, 8초 네. 남았어요, 조이 양. 마지막. 네. 끝나요? 네, 아, 네. 아니, 괜찮아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해주세요, 조이 양. 안녕하세요. 저도 조씨. 아, 잠시만요. 저 박씨예요. 잠시만요. 네, 질문 하나 괜찮아요. 더 해도 돼요. 질문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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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요. 네. 끝났나요, 질문? 질문 끝났어요? 네. 인천에 사시는 박윤선님, 가장 시끄러운 멤버는 누구인가요? 김예림, 아니, 예리요. 예리. 네, 그리고, 제가 골랐는데, 조이 형, 죄송해요. 3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끝 인사만 짧게 해주세요. 끝 인사. 네, 여러분. 제가 다 봤어요, 댓글들. 정말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분 고민 못 들어줘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사 조 박사가 앞으로도 활약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와, 네, 조이 양. 조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조 박사님까지 이렇게 만나보고 왔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또 주세요. 네, 주고 이렇게 자리에 착석하세요, 조 박사님. 이제 조 박사에서 이제 벗어나도 됩니다. 예. 아, 예. 어디서 준비해 이런 거? 아,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이런 거 어디서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아니 또 이렇게 레드벨벳 다섯 명의 또 각양각색 매력을 볼 수 있는 개인 방송을 보고 왔는데요. 굉장히 저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는데 아니 방금